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요즘 TV를 보거나 각종 전광판을 보면 와, 예전에 비해서 광고가 진짜 화려해졌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광고들, 하루에 수백 건에 달하는 광고들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현혹시키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요즘은 그냥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것을 넘어선 여운이 길게 남는 광고 문구가 또 우리 마음을 사로잡기도 하잖아요. 자, 오늘 모신 이분은요. 이 수많은 광고의 홍수 속에서 광고로 복음을 전하는 분이 계십니다.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광고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자, 복음의 전함 대표이신 고정민 이사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진짜 수트 예술로 잘 어울리세요. 광고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비전 하나로 복음의 전함을 설립한 고정민 이사장. 이젠 한국을 넘어 미국 타임스퀘어에도 광고를 게재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고 있다. 탄탄 대로를 달리던 중 하나님께 진 빚을 갚기 위해 광고 선교에 뛰어든 그는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과 SNS 이모티콘 등 끊임없이 복음 전파 영역을 넓히고 있다. 광고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고정민 이사장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좀 더 가깝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광고로 찾고 있고, 네. 타임스퀘어에 아주 조그만 복음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네. 저희한테 보이는 수익은 네. 구원입니다 하거든요. 정말 방방곡곡에 그런 어떤 하나님을 정말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네.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광고로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우리가 상식선에서 아 광고는 좀 기독교적인 어떤 느낌과 맞아요. 달리 네. 현대 사회의 상업적인 특성을 네. 상징하는 거잖아요. 네. 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 상당히 흥미가 생깁니다. 네. 일단 복음의 전함은 제가 생각할 땐 전함으로 알았어요. 잠수함 전함. 네, 네, 네. 근데 딜리버리, 전달한다의 전함이더라고요. 네. 약간 두 개의 의미를 다 내포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고요. 아, 맞아요? 네. 그냥 찍었는데. 영적 전쟁 속에서 네네. 또 미디어 홍수 속에서 그 군함이라는 또 전함이라는 어떤 성격도 오. 갖고 있고요. 네네. 정말 사랑을 전하고 또 희망을 전하고 또 이웃에게 마음을 전하는데 네.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런 어떤 네. 전함의 어떤 전달의 개념도 같이 갖고 있어요. 아, 제가 잘 찍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이럴 수가. 하여튼 옛날부터 수학도 풀면 안 되고 또 찍으면 맞고. 자, 우리 복음의 전함, 광고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네. 디테일하게 제가 10번 말씀드리면 뭐하겠습니까?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어떤 분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함께 준비된 영상 보고 나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보세요. 우리는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듣고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아낀다는 표현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알고 계세요? 사랑보다 더 깊고 깊은 표현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사랑한다는 한마디 말보다 더 많은 사랑이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몰입도가 네. 확 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려니까 쉽지 않네요. 잔잔한 듯하지만 여운이 좀 길게 남는 네. 그 영상이었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네. 해주셔야 될 텐데, 자,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복음의 전함이라는 회사.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곳인데요. 근데 전하는 방법에서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14년 10월경에 이제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네. 돈을 버는 단체는 아니고 크게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아까 보신 대로 복음 광고를 만들어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아직은 하나님을 좀 모르거나 아니면 오해하고 있는 분들한테 네. 좀 더 가깝게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광고로 찾고 있고 네. 두 번째로는 그런 어떤 만들어진 이미지를 가지고 아직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조금은 필요한 그런 교회에게 네. 무료로 전도지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복음 광고를 하고 또 그 이미지를 통해서 전도지를 좀 보급해드리는 네. 그런 일을 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시구나. 네. 그 정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싶을 정도로 네. 어찌 보면요 좀 고정관념에서 네. 네, 좀 벗어나서 네. 폭넓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특별한 케이스에 특별하게 하는 게 은밀하게 하는 게 전도라고 생각했던 네, 네, 게 부끄러워질 만큼 네. 아주 전면적으로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버스 정류장에 네, 네. 지하철역에 그리고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그 어느 곳이든 붙어있는 광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건 각 나라의 언어로 다 네. 바뀌어서 소개되고 있다는 거. 이건 이제 한국어 버전이죠. 네. 그리고 이것도 한국어 버전인데 저희가 준비한 그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한 전단지 네. 거기에 이제 쓰여지고 있는 게 이게 중국어 네. 버전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네. 일본어 버전 네. 네. 그리고 이게 영어 버전은 아닙니다. 하여튼 외국어 버전입니다. 헝가리어. 헝가리어.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H로 시작해서 영어인 줄 알았더니 하! 이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 스페인어 라르고 뭐 이렇게 있는 네, 맞나요? 스페니시아. 네. 찍었어. 맞았어. 진짜 맞네요. If you truly love 이거는 이제 영어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 나라의 언어로 이것도 이제 전도지로 이렇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미자립 교회 전도지로 보내주시고 계시고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작게는 그렇게 하시고 전면 광고를 할 때는 이렇게 더 큰 사이즈로도 네. 여러분께 전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매력 있어요. 제가 처음 이 관련 영상을 보면서 네. 이거 매력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크리스찬의 어떤 커뮤니티나 문화라는 게 조금 포괄적인 면보다는 집중성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스펙트럼을 넓힌다라는 차원에서 엄청 매력 있는 작업일 것 같아요. 네. 현실적인 문제를 되짚어보죠. 네, 네. 광고비는 어떻게 죽다고 계십니까? 이거 만만치 않은 광고비가 들 텐데. 예.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이제 광고 마케팅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고요. 네네. 또 한 20여 년간 광고 회사를 운영을 했고요. 지금은 하진 않습니다. 네. 이제 사단법인을 이제 맡겨진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일은 하지 않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 사단법인이나 형태가 만들어질 때는 법적으로 또 기부가 돼야 되는 어떤 비용도 맞아요. 있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단체는 만들어졌고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했어요. 저희 단체는 다 성도들이시거든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네. 야, 정말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부족하지만 한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협력하실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복음으로 광고로 무슨 복음을 전해 이제 이런 굉장히 낯설시잖아요. 낯설죠. 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보신 대로 신문 광고나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광고나 아까 카트도 보셨는데 네. 그런데 일단은 이런 게 복음 광고입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 기부된 비용 가지고 일단은 진행을 했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이다 보니까 좀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저희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실 분 계세요? 했더니 네. 지금은 한 3,000분 정도 계세요. 그리고 혹시 저희한테 좀 물질로 같이 해 주실 분 계세요? 했더니 한 1,000분 정도 계세요. 그래서 너무 잘하시겠지만 광고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로는 다 충당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지금은 이제 협력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기부된 비용 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근데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도 참 어리석은 질문이다 싶었던 게 이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네. 쓰실 때는 네. 세팅은 끝난 거죠. 네. 네. 우리의 기도로 힘을 어느 정도 주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 시기적인 어떤 결정이 좀 갈라지겠지만 결과는 뻔합니다. 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더 넓게, 더 깊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스며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네. 이제 역사를 돌이켜보면 아까도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광고인이셨습니다. 네네. 네. 제가 남다른 어떤 애정 비슷한 측은지심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제 동생이 광고 쪽에 있어요. 아, 그러세요? 제 동생은 물론 기술직이지만 정말 포괄적으로 힘든 직종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정생활을 거의 포기하고 네. 살아야 되는 네. 자기의 간을 이렇게 헌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회사에 항상 피곤해 이해되는 부분이 경쟁에 지쳐있고 네. 네. 영업과 또 이제 하고 싶은 어떤 그림과의 사이에서 충돌하고 네. 이 전쟁을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광고인으로서 광고요? 예. 아, IMF가 97년이었는데요. 예. 정확히 기억합니다. 네. 예, 저희 집도 절벽으로 떨어지던 네. 순간이었으니까. 이제 저도 그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 예. 이제 IMF로 97년 12월에 이제 회사가 이제, 이제 도산, 파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창업이라고 그냥 어디 가서도 그래요. 근데 선배 사무실에 이렇게 책상 하나 놓고 네네. 이렇게 창업했죠. 뭐 일을 시작한 거고 잘 아시겠지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광고라는 부분이 이렇게 밤에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 네. 또 다른 분야보다도 또 이렇게 인적 네트워크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맞아요.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른 분야도 많이 그러겠지만 그래서 그런데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 결혼하고 적금을 이렇게 다 들지 못한 적금을 이제 해약을 하고 아마 그 사업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 본격적인 광고 일은 그렇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셨구나. 네. 그 사실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네, 네. 또 감수를 하는 거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 이렇게 뵈니까 업계에서 인정을 받으시고 굉장히 또 유명하신 분이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이 갑자기 이제 완전히 복음의 전함이라고 네. 노골적으로 아예 회사 이름을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전면전에 나서신 거잖아요. 네. 이거 얼마나 되셨죠? 이렇게 복음의 전함으로 일을 시작하신 건? 이제 2년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2년 됐고요. 이렇게 전향하시는 어떤 큰 계기가 있으셨어요?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마 사인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잘 무지하니까 잘 못 알아들은 것 같고 아까도 보셨지만 광고라는 게 이렇게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 잘 알려주기도 하고 또 오래 기억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중요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조금 안 좋은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로 바꾸기도 하잖아요. 광고로. 중요하죠. 네. 이미지 전환에 네. 그것만한 게 또 없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유로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뭐 그게 이제 주변 환경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근데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잖아요. 저희 네. 주변에 많이 계시는데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느라 갑자기 기독교 채널을 보시거나 네. 기독교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듣기는 굉장히 힘드실 것 같고요. 또 교회로 또 나가시기도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약간 선뜻 좀 네네. 용기가 그렇죠. 안 날 때도 있고. 아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저희가 접하는 게 하루에
200여 개의 광고인데 네. 무의식 중에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게 그 광고인데 아 그런 어떤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좀 들을 수 있다면 아 좀 친해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 단언하고 선언하는 건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아 그런 것들을 광고라는 툴을 좀 이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그냥 주신 마음인 것 같아서 이제 이전까지 했던 회사는 이제 그만하고 그만하고 이제 이런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실질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물론 이제 그 정신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은 많았지만 네. 사실 그렇잖아요. 이익을 내는 회사를 대할 때랑 네. 내 지갑에서 돈을 줘야 하는 회사를 대할 때의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어려움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차이로 어떠셨어요? 그냥 맡겨주신 거니까 제 것도 아닌데 그냥 제가 칭찬받으면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회사들이 광고를 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매출이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뭐 이름이 잘 알려진다거나 그리고 그것에 맞게 광고를 만들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클라이언트들이. 맞아요. 예. 근데 아, 이 광고를 만들 때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분명히 클라이언트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네.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없으니까 아 그냥 내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좋은 광고물을 만들지 않나 그냥 여쭤보죠. 여쭤보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뭐 답은 없으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 저희가 광고를 할 때 저희를 이야기할 때 저희한테 보이는 수익은 네. 구원입니다 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역시 광고를 하신 분들이라 깔끔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시는군요. 저희의 수익은 구원입니다.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아시죠? 그 너무 저희의 약한 믿음을 너무 잘 아시니까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주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이따 또 그럼요. 말씀 올리겠지만 네. 정말 이 회심하고 또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이 보험광고를 통해서 너무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힘들 때도 있지만 근데 그런 것을 보면 이렇게 힘을 내지 않을 수가 없고 힘을 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냥 열심히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그게 조금만 이르지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 인간적인 코드도 분명히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힘내서 가라고 하시지 네. 나만 알 수 있고 너는 모르는 크고 은밀하기만 한 일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렇죠? 때로는 노골적인 기쁨의 흔적을 보여주시니까 네, 여기까지 오셨겠죠. 네. 그런 덕분에 직원 수도 늘었고 네. 네. 저희가 지금 C채널 그 작가들하고 여기서 대기실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복음의 전함 직원분들의 이 디테일과 적극성은 야 끝내준다 그랬던 게 한 가지 프로젝트에 직원분들이 돌아가면서 확인을 하는데 근데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보니까 네. 오히려 아까까지만 해도 되게 성가시고 귀찮게 네. 체크를 하지? 라고 느꼈던 부분이 되게 견고한 회사가 되어가고 있구나 네. 싶어서 좀 부끄러워졌어요. 아, 아닙니다. 좀 귀찮았었거든요. 네. 너무 컨펌 전화가 많이 오니까. 근데 지금 네. 8분이라고 들었어요, 직원분이. 네. 10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봐. 지금 얘기한 사이에 2명이 늘어났네.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애사심? 네. 그 애사심 이면에 이제 깊은 하나님과의 교류가 있겠지만 네, 맞아요. 그게 느껴지네요, 지금.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기도로 후원해 주신 분, 물질로 네. 후원해 주신 분들이 이렇게 얼마나 되십니다 하셨지만 네, 네. 더 많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수치로 이미 예비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네, 그럼요. 기대되고요. 네, 맞아요. 처음에 광고 나갔을 때 그 지명을 말씀드려도 뭐 되겠지만 네. 그 전남 고창. 네, 고창 알죠. 네. 복분자 유명한데. 아, 네. 거기서 이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네. 너무 잘 봤다. 근데
그 버스 정류장에 그렇게 광고하시던데 그 어르신이었는데 본인네 어르신네 댁 앞에도 그 버스 정류장 있는데 네. 그 언제 거기는 그 광고를 하실 거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그 지금 이제 서울 인근에만 이제 시작하는 네. 그런 어떤 계획만 갖고 있어서 답을 못 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2년 동안 아직도 못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협력하셔서 전국 방방곡곡에 그런 어떤 하나님을 정말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네.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다. 네. 이런 반응들이 있죠. 분명히 있죠. 네. 그 해외에도 지금 광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미국에, 네네. 뉴욕에서도 그 맞아요. 버스 정류장에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리액션이 있죠, 분명히. 국내에 이런 어떤 광고물들을 하면서 저희가 처음에 2년 전에 신문 광고를 일간지를 냈거든요. 물론 기독교 신문은 아니었고요. 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제 저희 방송 같이 이렇게 많은 기독교 매체 분들한테 좀 조언을 좀 구하려고 아, 네. 이렇게 간담회를 했어요. 네. 그래서 한 20여 개에서 이렇게 저희한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근데 딱 한 가지로 이렇게 질문이 이렇게 귀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를 너무 생각해 주셔서 하신 말씀이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였어요. 아,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뭘 얻고자 하시나요? 뭐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한테 온 메일을 제가 하나 읽어드렸거든요. 그때. 네. 근데 그때 그 저하고 비슷한 나이인데 딸 둘이 있대요. 네. 근데 뭐 교회 뭐 하나님 전혀 관심 없다. 근데 어느 날 그 일간지를 보는데 본인보다 더 딸들에게 사랑을 더 큰 사랑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니까. 그 아이들 잘 때 이렇게 눈을 감고 뭘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읽어드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을 만나주실 거라는 저희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던 네. 것 같아요. 그런데 1년 반 지나고 정말 그분이 정말 뜨겁게 하나님 만났어요. 만나서 지금 저희를 대변해서 이렇게 막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복음의 전함을 네. 진짜 전하고 계시네.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주시고 지금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새로운 영접이나 또 회심하고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네. 이렇게 일산에 교회에서 세 가정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조그만 교회였는데 그 전도지를 받으시고 놀이터로 가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놀이터에 있는 노른 아이한테 이제 전도지를 전해줬는데 그 아이가 엄마한테 갖다 주고 믿지 않는 가정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엄마랑 아이랑 교회 등록을 하고 네. 두 달 있다가 동생 그다음에 두 달 있다가 그 아빠까지 다 이렇게 등록. 물론 그쵸. 그 전도지의 힘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는데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하셨던 게 뭐냐면 참 많은 곳에서 이렇게 받아봤는데 이렇게 교회 이야기, 예배 순서 네. 또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 여기는 왠지 그 이야기보다는 이렇게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서 버리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그거를 그 아이가 엄마한테 주고 또 이렇게 그런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죠. 힘, 체온이 이렇게 상승하며 파이팅이 넘치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야 이거 정말 저희한테 칭찬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 이거 그렇지 않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거 우리가 잘한 건가? 뭐 이렇게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 주소를 한번 찍을 볼 때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잘 가고 있는 건가? 네, 내비를 찍게 되는 경우가 네. 이런 리액션으로 이제 다시 내비를 점검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다가 아 그래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일이 있을 건 아닌 것 같다. 네네. 우리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복음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말
세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은 큰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겠어요. 그래서 그쵸. 그냥 세계의 어떤 다른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나라 분들이 그것을 보고 그 나라에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는 저희 나라에서 하고 네. 저희가 컨텐츠를 제공해드리면 그 나라 분들이 하시면 좋겠다 해서 그렇죠. 자, 올해 7월에 타임스퀘어에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를 찾아보니까 그곳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 그곳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아주 조그만 아까 보신 그런 복음 광고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곳에서도 한 3개월이었지만 정말 많은 일들과 또 마음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오늘 이 자리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냥 자격으로 치면 제자리는 어떻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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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익한 종이지만 네. 그래도 써주셨으니까 이 자리 나왔는데 저의 역할은 전화 복음의 전함이 아니라 그냥 그 복음의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가시고 일해가시는 것들을 그냥 제가 이렇게 나눠드리러 맞아요, 나왔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광고 일을 할 때는 그랬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쇄 매체들이 이렇게 또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도 이렇게 디지털 매체를 좀 이렇게 개발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잘 아시는 이렇게 터치하는 스크린들이 네. 굉장히 큰 어떤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는 그런 터치 스크린들을 저희도 이렇게 좀 개발을 했었는데 아 이것들이 학생들 그러니까 쉽게 고등학교 내에는 없더라고요. 다른 데는 굉장히 치열하게 많은데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전함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컨셉이 네.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건데 학생들의 생활은 학교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학교에는 그런 어떤 툴들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아, 또 상업적인 어떤 목적도 있고 그래서 네. 학교 내에 그것을 설치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주변 분한테 여쭤봤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네. 그 아이디어가. 네. 그래서 남들 알까 봐 이제 조심조심 저희만 이제 진행을 했죠. 네. 그래서 어떤 기계를 만들 때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계약금도 내고 중도금도 내고 또 잔금도 지불하잖아요. 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혹시 학교 내에 이런 어떤 법적인 부분에 저촉된 부분이 없을까 이제 알아봤더니 알아봐야죠. 뭐 전혀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더 조심스럽게 우리만 알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국에 400개 고등학교면 한 60만 명의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네. 매체를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약을 하게 됐고 네. 그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계약금도 내고 이제 중도금을 또 낼 때 네. 그래도 모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네. 했더니 전혀 이상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다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제주도까지 400개 고등학교에 네. 다 매치를 놨어요. 네. 그래서 아까 보신 그 광고물도 네. 그 안에서 그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매체로도 활용이 되는데 다 놓고 그 설치가 되고 한 며칠 지났을까? 그 관계 부처에서 네.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 치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희도 이제 여유가 있죠. 다 알아봤는데 해서 아 예 뭐 좀 알아봤거든요. 괜찮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네. 이렇게 팩스를 몇 장 넣어주겠다 하더라고요. 네. 불법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팩스가 왔는데 첫 장이 뭐 이렇게 저는 법률적인 용어는 모르지만 네. 뭐 이렇게 많이 들춰볼 것도 없이 첫 장에 고등학교 내에 그런 어떤 상업적인 것들을 설치할 수 없다 뭐 그런 거였어요. 네. 아니요. 어디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봤길래 어떤 검토를 했길래 없다 했었는데 근데 그분이 너무 친절하게 첫 장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 장을 보내주셨는데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학교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거라면 어떤 그 계약과 어떤 단계를 거치면 뭐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는 그 아까 말씀드린 400개 고등학교에 그런 절차를 다 취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이 고등학교에 없었던 이유는 다른 곳에서는 그 법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던 거고 네. 저희는 몰라서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이었냐면 야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런 법이란 걸 발견했으면은 아쉽겠죠. 네. 그리고 어떠시겠어요? 만약에 계약금 아니라 네. 중도금도 넣고 정말 조금의 어떤 그런 비용을 치르면은 네네. 이걸 다 할 수 있는데 그쵸. 그때 그 법을 발견하셨으면 네. 그냥 포기해야죠. 절규와 고함으로 하늘을 네. 향해 포기해야죠. 네. 포효한 후에 포기하겠죠. 네. 근데 그 큰 글씨가 네. 보이지 않았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 설치된 다음에 지금 전혀 법적으로 문제 없이 그것도 다른 곳에서는 그곳에 어떤 그런 유사한 매체를 놓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 생활 속에 있는 매체로 그렇게 60만 명이 볼 수 있는 매체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된 거예요? 네, 서 있어요. 지금 2년 가까이, 3년 가까이 지금 그런 매체가 되고 있습니다. 시련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물론 감동도 네. 굉장히 많았겠지만 저희가 이제 믿음의 1세대잖아요. 네. 저희는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영적 전쟁도 그렇고. 근데 그 안에 분명 감동은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힘드셨던 어떤 기억들이 혹시 있나요? 저희 아내도 정말 절실한 불교 집안의 막내딸이거든요. 진짜요? 네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되게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에 크리스찬을 네, 만나잖아요. 네, 그렇지 않았고요. 근데 결혼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연하게 이제 집 근처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집에 올라갔거든요. 예. 올라갔는데 아내가 식탁에서 혼자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감미격하고 감명을 받았어요. 그렇네요. 그런데 그럼에도 저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을 계속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저보다 아내가 훨씬 더 하나님하고 가까운 어떤 관계인 그렇구나. 것 같아요. 네. 아니 언제 만나셨대요? 저는 사내 결혼을 했고요. 아이고야. 네, 사내 결혼. 아까 그래서 시각 디자인 전공하셨다고 부인께서 네. 사내 결혼을 했고 다 일하라고 보냄 다 연애를 해 이렇게. 네 아직도 연애 결혼? 네네 맞아요. 네 저희 장인 장모님은 아직도 아직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은 것 같고요. 아 시간표가 다 있더라고요. 네. 네 진짜.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더라고요. 근데 주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진 않지만 제가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너희 부모도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정말 다른 사람한테 이런 복음을 전한다는 게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진 않았지만 그런 어떤 시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노력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그분들을 위한 기도라 생각하고요. 뭐 지금도 그렇게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분명히 하나님 그 과정 중에 엄청난 드라마를 또 보여주신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맞아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해 못하는 그 미완의 과정들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죠. 네. 지금 이 과정이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죠? 네. 신앙적인 침체기나 이런 거는 없으셨죠? 이 왠지 차분하셔서 아니요. 그냥 조용히 잘 견뎌주셨을 생각은 저희 생각인가요? 지금도 그런 어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야 된다, 그렇지 말아야 된다 생각은 하고 항상 하지만 저도 저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되게 많아요. 많아서 그런데 요새 얼마나 좋아요. 막 그 칭찬도 많이 받지. 제가 무슨 주제에 이렇게 TV에 나가고 뭐 인터뷰를 하고 또 강의를 가겠어요. 그런데 정말 요새 그런 자리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 뭐 정말 내가 뭘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가끔 이렇게 나오는 있어, 거예요. 있어, 네, 있어, 그래서 있어. 네, 맞아요. 그런 마음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지만 그런 마음과 또 이렇게 접어두고 또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는 마음이 앞서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하루하루 요새 그냥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우리가 마귀가 막 뿔 달린 막 혀가 막 세 개인 막 이런 비주얼로 온다면 미리 가드를 올리고 있겠지만 네. 희한하게 걔네들은 우리가 가장 흥미로워하는 걸 알아요. 맞아요. 네. 내가 가장 약한 거 명예라면 명예,
비평, 뭐 판단, 세상의 기준이라면 그것. 그러니까 너무 말씀하시는 걸 잘 알 것 같아요. 네. 신앙적인 침체가 외부 공격이 아니라 내 안에 자아가 네. 커지면서 또 느껴질 수 있는 거니까. 딜리버리 잘 받았나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아, 진짜 이제 세계 복음화를 네. 비전으로 여러 가지 이런 이제 툴을 이용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제대로 소개하고 네. 싶다고 하셨는데 네. 자, 그러면 복음화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또 함께 뭉쳐지면 더 좋겠죠. 네, 맞아요. 기도 제목 좀 나눠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타임스퀘어의 광고를 조그맣게 했을 때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근데 솔직한 마음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타임스퀘어에 정말 크고 좋은 광고판들이 정말 많잖아요. 거기는 그 광고의 그 조합 자체로도 네. 관광지가 맞아요.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저희한테 언제나 가장 크고 좋은 거로 채워주시는데 아 정말 너무 조그맣고 초라하더라고요. 그 매체가. 그래서 그 주변을 돌아보다가 정말 좋은 매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로 14m, 세로 14m인데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네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 크기면은 네. 엄청나죠. 바로 그 뉴욕 시티 투어 버스를 기다리는 줄이 정말 길게 서 있고 그 위에 광고판인데 와. 너무 좋더라고요. 심지어 뉴욕 시티 네네. 투어 버스면은 온 세계가 집중하는 곳 네.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조명이 나오고 네. 24시간 광고할 수 있는 그런데 아 정말 저런 곳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했는데 이렇게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냥 좀 천천히 해라. 네. 좀 약간 13m 크다. 네. 이러면서. 그런데 정말 타임스퀘어가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일 때가 연말. 예, 맞죠. 맞아. 크리스마스, 연말, 연초 그 카운트다운 한때 아니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냥 아라만 맞거든요. 아라만 맞는데 네. 그 매체가 그 기간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네, 예,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매체가 잘 아시겠지만 비어 있을 때가 별로 없거든요. 없어요. 근데 그 기간에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딱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물어봤죠 주변에 네. 너무 좋다고 하지만 다 만류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결론은 저희가 네. 그것을 계약을 했고요. 아니, 그게 계약,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계약을 했고 근데 그러더라고요 주변 분들이 아니 우리 동네도 아니고 네. 우리 교회 근처도 아니고 많이들 우리 교회 근처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교회도 아니고 근처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미국 대한민국도 아닌데 미국에 나라. 그것을 한다는데 누가 그것을 동참하겠냐. 근데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시는지 우리 보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정답이네요. 하시려면 하시는 거고 아무리 우리가 준비가 됐어도 원하시지 않으면 안 하실 테고 네. 그런데 그 매체가 오는 12월 5일부터 네. 내년 1월 29일까지 8주간 진짜요? 네 거기서 아까 하나님 이야기를 정말 대놓고 할 수 있게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고요. 정말 기도 제목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그 전에 올해 10월경에 9월경에 뉴욕에 있는 23번가 지하철역 내에 저희가 네. 이렇게 광고물을 계약을 했어요. 계약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광고물을 보내서 잘 아시겠지만 미국 메트로에게 컨펌을 받고 이제 보내서 비용도 다 보냈는데 네. 개첨되기 일주일 전에 못하겠다고 왔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네가 맨 밑에 가시라는 단어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교통과 관련된 광고에서는 존경하고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리젝트해서 왔거든요. 네. 올해 12월 5일 날 저 광고가 세계 6대 주의 가장 첫 번째인 북아메리카인 뉴욕에서 처음 시작을 하는데 네. 광고물이 지난주에 보내졌거든요. 네. 보내졌는데 그 갓을 어떻게 하셨어요? 넣고 보냈죠. 넣고 보냈어요? 네, 보냈습니다. 근데 그런데요? 일단 1차 컨펌이 났는데 예.
그것이 잘 올라갈 수 있도록 네. 정말 기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 네, 네. 그래서 그 매체가 그 12월 그 기간에 올라가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생각을 더 했냐면 그곳에서 전도를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니시 이 다섯 개를 언어를 저희가 한국에서 보내서 미국에 있는 현지 교회와 한인 교회들이 그곳에서 그것을 가지고 전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30만 부 보내려고 합니다. 아, 여기 밑에 God is love. 네, 맞아요. 이거군요. 네. 그런데 야, 우리 이렇게 막중간 기도의 책임을 지우시다니. 네, 맞아요. 가볍게 얹었는데 이렇게 전투력 상승인 기도 제목을 알겠습니다. 진짜 그거는 저희가 복음의 전함을 후원하는 가장 우리가 기본적인 게 기도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이제 정확하게 사실을 아셨으니까 네. 컨펌이 계속 떨어지도록 그래서 기어코 거기에 하나님을 알리는 그 광고가 실리고야 말도록 네. 기도로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거라고 전해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사실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가장 제가 생각의 궤도를 바꾸고 있는 게 하나님은 저쪽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쪽으로 건너가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몰랐어요. 하나님이 우리 쪽으로 와주신 분이라는 걸.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출발시키는 것이 그분의 스타일이라는 네. 걸 오늘 또 한 번 이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 쪽으로 건너오신 분이라는 걸.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God is love. 네. 앞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